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아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TV 2021년 하반기 특집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됩니다. 성 수장의 나는 외계인이다, 나는 외계인이다라는 내용으로요. 여러분들을 오늘 1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요, 좀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지지난 달이었습니다. 그죠? 달수로 따지면 7월 14일 수요일 방송을 마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요, 조금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 달 한 반 정도 잠깐 텀을 두고요,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저 혹자 아들은요, 성 소장님이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그러는데요. 코로나 아닙니다. 저는 코로나 안 걸렸고요. 예. 브레인 쪽은 아니고 좀 머리 쪽이 조금 아파서요. 예. 잠시 치료받고 쉬었다가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습니다. 참 날씨가 많이 더웠었는데요. 그때를 살짝 피해서 저는 또 나름대로 좀 다행이다 생각도 드는데 저를 많이 기다리시고요. 아마 이데일TV나 이데일온 쪽에 아마 그 여러분들이 연락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분이 왜 방송 잘 하다가 갑자기 방송을 멈춥니까? 이런 문의가 많이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요, 다시 열심히 예, 여러분들과 하반기 특집 방송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가을비가 촉촉히 내립니다. 그래요. 가을 장마입니다. 가을 장마. 올 여름에는 참 복숭아가 참 맛있었어요. 그죠? 예, 그 비가 오지 않고, 그죠? 예, 엄청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장마는 어쨌든 저 가을 장마라도요. 예, 비가 내릴 때 어느 정도 비가 내려줘야, 예, 그래야 우리가 뭐 식수라든가 그리고 농사에도 좀 좋겠죠. 어쨌든요,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 방송 하여튼 하나하나 천천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외계인이다. 예, 외계인이다. 예,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예,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초급 포인트. 예, 이 부분도 꾸준하게 저기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 드렸기 때문에 예,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 제가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칠판을 하나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흰색으로 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그리고 주린이 여러분, 제가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주식은요, 정확하게 내가 어떤 기본,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알고 매매를 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밑에 자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방송 끝나고 매주 목요일 날 제가 공개 방송 예, 신대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포털창에 치시면 예, 창이 하나 뜬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매일 어떤 상황에 따라, 장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아침 9시부터 9시 20분, 그러니까 방송은 한 8시 40분에 열으니까요. 한 9시 장 시작해서 9시 20분 58초까지 59초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남아 지금 강의를 드리는 LED조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 직접 시연해 드리고 보여드리는 방송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일은요, 내일은 예, 방송을 엽니다. 그러니까 내일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직 포털사이트 예, 거기서 신대가 이렇게 치시면 제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다, 그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요, 자 강의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배우고 갈게요. 한 가지만. 그게 뭐냐면 호가창이라는 겁니다. 호가. 예, 호가. 우리가 1,000원 이하는요, 호가가 1원 단위, 1원. 한 호가가 1원이고, 그리고요, 1,000원부터 5,000원 이하는요, 5원이고요. 그리고 5,000원부터 10,000원 이하는 10원. 그리고 10,000원부터 50,000원 이하는 50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50,000원부터 100,000원 이하는요, 100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이제 10만원부터 50만원 이하는 500원, 그리고 50만원 이상은 1,000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10만원 이상 되는 종목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아예 취급 자체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죠? 예. 그죠? 1달러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1달러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 1,000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1달러에 1,170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단위로 얘기하겠습니다. 1달러에 1,000원이고요.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자, 1달러에, 자, 이 얘기 됐죠. 그죠? 1달러에 일본은요, 100엔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100엔. 100엔. 이렇게 얘기했죠. 100엔. 잘 들어보세요. 자, 1달러에 1,000원이면요, 5달러면 5,000원이에요. 10달러면 10,000원이고요. 그러니까 뭐가 붙냐면요, 공 3개가 붙는 겁니다. 공 3개가, 공 3개가. 자, 그래서 한번 숫자를 한번 기억하자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 1,000원짜리 이하는, 1,000원짜리 이하 동전주라고 하는 종목은요, 웬만하면 손을 안 대시는 게 좋고요. 대개는 1,000원부터 5,000원 이하 그러면 대개 이제 5원이죠. 그죠? 5원. 돈 단위가 1원짜리가 있고 5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원이 있겠죠. 그죠? 10원. 그리고 50원이 있고요. 그리고 100원 이렇게 있습니다. 100원. 자, 물론 이제 500원짜리 동전도 있고요. 그리고 1,000원짜리 지폐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좀 배제시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동전을 보자. 1원은 안 합니다. 다시 한번 1원은 안 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걸 잘 외우셔야 돼요. 예, 외우셔야 돼요. 우리 상업 학교 다니는 우리 저 여고생들이 되게 이제 그 지금 이제 증권 관련 자격증을 이제 은행 들어가서 시험을 보잖아요. 사실은 증권회사나 그런데 사실은 전에는 그 스펙사교에서 자격증을 미리 이제 그 땄죠. 그죠? 시험을 치렀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이제 많이 이제 한 두세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호가 주문창에 대해서 나와요. 호가.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중요한 건데 5원과 10원, 50원, 100원, 동전 500원 빼고요. 5원, 10원, 50원, 100원, 5, 10, 예. 그러니까 5, 10, 50, 100. 이거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 지우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갈 테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주린이 여러분,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여러분들이 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 매매를 어디서 하시는지요? 예, 매매는요, 호가 주문창이라고 있거든요. 호가 주문창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호가 주문창이라고 있어요. 호가 주문창.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요. 여기는 매수고요. 예, 여기는 매수고, 여기는 매도가 되겠죠. 그죠? 여기는 매수, 여기는 매도. 그래서 이거를 잘 몰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매수를 우리는 예, 사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를 팔자 이렇게 얘기하죠. 예. 우리가 이제 증권방송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자, 사자 세력, 팔자 세력 이렇게 얘기하죠. 예. 사자 세력, 팔자 세력. 여기는 뭘 가지고 있냐면요. 여기는 돈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은 뭘 가지고 있어요? 예,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로 맞바꾸는 시장이에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 이렇게 얘기해요. 잘 봐봐요. 그런데 여기에 각각 금액에 따라서 호가가 있단 말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3,000원짜리다 그러면요. 3,000원은 5,000원 이하니까, 5원이거든요. 이거 3,000원이면 이 위에는요. 예, 3,00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000, 그 다음에 10원, 그 다음에 3,015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예. 자, 그래서 매매할 때 이 호가창에 가끔 이빨 빠지는 게 있어요. 이빨 빠지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5, 10, 15, 20, 25, 30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서요. 두호가, 세호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요. 매수가 됐던, 매도가 됐든 일단 멈췄다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려놓는 건데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부터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그 강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보세요. 1,000원부터, 예, 제가 여기다 쓸게요. 예, 1,000원부터 5,000원 이하는 얼마냐면요. 5원이 되겠습니다. 공 3개 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그 반대로 5,000원부터
5,000원부터 얼마요? 10,000원 이하는 1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만 원부터 5만 원 이하는, 그렇죠? 5만 원 이하는 얼마냐면요. 50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5만 원부터, 그렇죠. 10만 원 이하는 얼마냐면 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색상을요, 이쪽에서 노란색을 하나 쿡 찍어서 이리 올게요. 잘 보세요. 예? 네? 잘 보세요. 1,000원부터 5,000원 이하는요, 호가가 5원 단위고요. 그 다음에 5,000원부터 10,000원은요, 10원 단위예요. 그럼 7,230원. 7,240원, 50원, 60원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근데 10,000원부터 50,000원은요, 뭐 20,000원, 30,000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10,000원, 12,000원 이런 종목들은 50원, 100원, 150원, 200원 이렇게 가는 거고요. 마지막 50,000원 이상부터 100,000원은요, 100원씩 가는 거예요. 호가가. 알겠죠? 그럼 실제적으로는요, 이렇게 그려야죠. 1,000원부터 5,000원이 아니라 5원 단위니까요. 4,995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얘는 지워버리고요. 자, 1,000원부터 4,995원이고요. 5,000원부터 10,000원 이하니까요. 예. 그러면 10,000원 이하니까 9,900 얼마가 될까요? 90원이 되겠죠. 그죠? 90원이 되는 거고. 10,000원부터 50,000원 이하는요. 49,950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죠? 예. 주식에서 돈 따려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 다음에 50,000원부터 100,000원 이하는요, 100원이니까, 예, 99,900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TV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겐츠 여러분, 이 부분을요, 좀 하실 수 있으면 사진을 한 장 찍으셔서, 이렇게 좀 머릿속에 좀 담아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호가창에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호가창, 알겠죠? 호가창에 매매할 때 여기는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자, 매수 세력이고요. 여기는 팔자인데, 알겠죠? 여기에 각각에 그려지는, 그죠? 예, 호가창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신대가를 치시면 내일 장중에 제가 호가창의 움직이는 모습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케이? 예, 그래요. 자, 다음 이제 화면 넘어가세요. 색상을 다시 빨간색으로 가세요. 자, 이제 화면 넘어가서 또 여러분들 하나하나 가도록 할게요. 자, LEDJO 2042라고 그러죠. 자, 근데 LEDIA 2042 매매입니다. 사랑하는 이대리 가정 여러분, 예,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자, 어떤 종목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저쪽, 예, 여러분들 보실 때요, 왼쪽 상단에 보면요, 디스플레이텍이라고 써 있습니다. 디스플레이텍이라고 써 있는데, 자, 한번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성향이 있대요. 나는 장기 투자자야. 두 번째, 나는 중기 투자자야. 세 번째, 나는 스윙.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나는 단타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쨌든요. 주식이라는 것은 성향은, 예? 그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장기 투자자야 해서 주식을 이쪽 부근에서 매수했는데 그냥 갑자기 훅 올라버리면요, 파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계속 빠져서요, 1년, 6개월, 2년, 3년 동안 그냥 계속 줄줄줄줄 흘러내리면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은 장기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주식은 누가 만드느냐면요, 그들이 만드는 거죠. 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LED야, LED조 매매는요, 어떤 매매를 추구하냐면, 가만히 있다가 그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나도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전에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그죠? 제가 지금 그리는 것은요, 바로
도로죠, 도로. 그리고 이쪽은 인도죠, 인도.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이쪽은 인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지금 나무를 한 그루 그려놓고요. 요게 지금 제가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쪽 인도에서 누가 있냐면요. 예, 그들이라고 하는 세력, 외인, 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개인이니까. 그런데 저 친구들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저 친구들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그 친구들이 들어놓으면 나도 들어놓고 그 친구들이 뛰기 시작하면 나도 뛴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움직이다가 갑자기 박수 세 번 짝짝짝 치고 집으로 가버리면 나도 간다고 얘기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를 기준이라고 그러고 그를 원칙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과 원칙, 기준과 원칙, 기준과 원칙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보면요. 어떤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고서 밑에서부터요. 땅 시가에 갖다 부딪히고요. 밑에서 시가에 갖다 부딪히고요. 밑에 시가에 갖다 부딪히죠. 이 캔들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거죠.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마이너스 3, 그리고 7, 그리고 14 이렇게 얘기했죠. 퍼센트, 퍼센트, 퍼센트인데 이상, 이상이죠. 그죠?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다시 그림을 한번 차근차근 그려볼게요. 자, 처음에는요. 캔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몇 퍼센트라고 그러냐면 14%라고 그랬고요. 이거를요. 자, 주가가 올라가다가요. 예, 꺾어지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어지면요. 이런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밑에, 그죠? 밑에 밑꼬리는요. 시작에서 저점이 발생하면 시가는 사라지고 저점이 예, 시가가 되는데 잡아주는 한도가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빼고요. 3, 7, 1, 4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0으로부터 7%고 요가 14%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이상. 이상이니까. 어쨌든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은요. 7%에 포착해서 위에 상단에 7%가 되겠죠. 그죠? 그 부분을 우리는 매매를 하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안전한 매매를 우리는 추구하는 거죠. 아셨죠? 아, 물론 주가가요. 오늘 주가가 상한가 29%도 갈 수 있고 어떤 종목은 23%도 갈 수 있고 어떤 종목은 22%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14% 안에서 확인은 7% 안에서 확인하고 우리가 매도는요. 반드시 7%에서 우리는 상단 즉 14% 이하에서 수익을 취하고 바로 빠져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계속 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건데 오늘 이제 오다 가다 갑자기 리모컨을 돌리다가 저를 처음 뵈시는 저를 처음 만나 뵙는 분들은 뭐래?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주식은 상식이에요. 주식은 상식이에요. 제가 이제 강력하게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좀 웃기지 않아요? 그죠? 예, 웃긴다는 거죠. 자, 봐요. 이 차트를 지금 보시면서 뭘 느껴요? 밑에 거리랑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캔들을 보시면요. 여기서 쭉쭉 보실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그죠? 단봉들이 그냥 쭉 이어 오다가 갑자기 훅! 이러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 갑자기 없어요. 거리랑이. 예. 그리고 캔들도 그냥 단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깨졌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거든요. 깨졌다. 예. 깨졌다. 깨졌다라는 건요. 움직이지 않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 거리랑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냥 돈이에요. 돈. 돈 들어와야죠. 돈 들어와야 내가 하죠.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뭡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심심풀이 재수뛰기 하는 거죠. 그죠? 심심풀이 재수뛰기 혼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 표현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요? 그렇죠. 우리 이제 군대 이제 말년에, 예전에는 그랬어요. 말년에 있었어요. 예, 그전에는 30개월, 35개월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년에 시간이 안 가니까, 예. 그 병장, 말년 병장 되면요. 최대한 두 달 정도 남겨놓고 좀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18개월이니까 그런 거 없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병장끼리 모여서 뭐 하냐면요. 점10원 고수습을 쳐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경로당에서도 그 점10원 고소득 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점10원이죠. 그러다가 여기는요. 점10원이 아니라 점1000, 점5000, 막 점500, 막3579뭐 이거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는 큰 판, 여기는 큰 판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가만히 있다가 얘네들이 어느 날 갑자기 훅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죠. 왜 그럴까요? 왜? 왜? 자, 그러면 주체가 세 개가 있다니까요. 주체가 세 개가 있어요. 자, 봐. 개인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외인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인과 기관은요, 정부도 정확하고요, 돈도 되게 많아요. 코드넘버긴 하겠지만, 그리고요, 개인들 중에서도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봐서는요, 5%라고 하는 세력이 전체 개인이 들고 있는 전체 물량의 50%를 들고 있더라. 예전에는 2%였는데 좀 늘었죠. 그러면 개인은 뭐죠? 전체 물량의 95%가 50%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개 가진 애들이 1개 가진 개인 투자자를 돈을 뺏는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도록 할게요. 주식시장은. 그래서 간단한 거죠. 그저 그냥 따라가자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어떤 종목을 사서 가만히 들고 있고 매수가 얼마,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그건요. 여러분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응? 아니 초등학생 3학년이든 4학년한테 저한테 데려오세요. 그냥 1개월 만에 만들어줄게요. 전문가. 그냥 아무 종목이나 보고. 거기 써있잖아요. 비즈니스 써머리 읽으면 되는 거고. 장부 보는 방법. 그리고 대충 그냥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그게 어딨어요.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강력하게 드리고 싶은 거요. 자, 이걸 잘 봐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날하고 이날이에요. 매매는 이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알겠죠?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무슨 매매? 분봉 매매를 하는 거예요. 분봉 매매. 이 분봉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는요, 정말 힘들죠. 개인 투자자는 어쨌든 고정적인 수입이 계속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어떤 종목이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가 하이닉스든 뭐 삼성전자든 사서 그냥 뭐 5년이든 3년이든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역삼동에서 무궁화 3개짜리 호텔을 운영하는 호텔 회장님이, 무궁화 3개짜리 호텔을 운영하는 회장님께서 그분이 이제 주식하시는 분이 이제 그분 주식하시는데 잔고가 얼마냐면 자본금이 한 20억 정도 돼요. 근데 20억이니까 그분은 그 돈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니까 그냥 뭐 20억에서 뭐 5억이든 10억이든요. 그냥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사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가면 좋고 말면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그 돈도 없을 뿐더러 기껏 있어야 2, 3천, 뭐 5천 가지고 내가 고정적인 수입을 발생을 시켜야 되잖아요. 수익을. 그죠? 그래서 그냥 장기 뭐 이렇게 막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량주가 어디 있어요? 우량주는요.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우량주예요. 그래서 기준과 원칙, 즉 장부도 중요하고요. 차트도 중요한 거예요. 어? 차트라고 해야 막대 그래프 두 개인데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검정색으로 저는 표기를 했죠. 양봉, 음봉 이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씩 볼게요. 이 종목. 자. 이날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날 0%에서 0%, 그리고 29.84까지 갔죠?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자, 화면 크게 갈게요. 7월 29일 날 목요일 날, 디스플레이 텍이라는 이 종목이 0%에 시작해서요. 바로 29.84%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일단은 딱 끝난 겁니다. 성수형에 나는 외계인이다. 그 창의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날인데요. 이날인데. 자, 8월 5일 날, 0.9%, 0.9%. 제가 여기다가 지휘봉을 좀 댈게요. 0.9%에 시작해서요. 마이너스 0.54까지 내려갔다가 29.71까지 갔죠. 29.71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윗골이 달고 20.11에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날짜를 보시면요. 8월 9일 날 월요일 날
자, 시작은 1.79에 시작해서요. 1.47까지 살짝 내려갔다가 29.85%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종가는 20.72에 끝났습니다. 요게 지금 거래량 보이시죠? 4,800만 주. 여기는 그죠? 1,000. 여기 지금 보이시죠? 2,300. 그다음에 여기 거래량 보면요. 예. 1,000만 주로 돼 있죠. 금액은요. 이게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거래 대금이 거래 대금이 352486 돼 있죠. 여기 보면 352486 돼 있죠. 그죠? 예? 예, 이게 100만, 1000, 억, 10억, 100, 1000. 이게 3,500억 그 얘기예요. 3,500억. 이날 거래가 3,500억, 3,500억. 얘는 1,500억이고 이날 3,500억. 우와. 3,500억. 얼마 갖고 합니까, 주식을? 그러니까 한 종목에 그냥 막 3,500억 막 1,500억 이렇게 들어와요. 우리는 도대체 돈을 얼마 갖고 주식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들어올 때 나도 잠깐 참여했다 빠지는 거라 그 얘기야.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한번 넘겨봅시다. 자, 이 캔들에다가요. 일단 더블클릭해서 일단은 영역 채우기, 영역 빼기라고 해서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네, 제 식대로 표현할게요. 캔들에 물 빼자 그러죠. 물 뺀 거요. 그래서 선을 두 개를 넣어놨어요. 하나는 포크, 하나는 헌터 그 얘기죠. 얘는 포크예요. 종가에 갖다 부딪혀야 되고요. 그다음에 헌터라고 그래서요. 가운데에 캔들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밑에 회색 화살표는요. 이거를 초크 포인트라고 그래요. 포인트, 그리고 헌터, 그리고 포크. 캔들에 세 가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캔들에 이거는 이제 선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전에 제가 예, 방송에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쇠스랑을 가지고 와서 직접 방송을 했었어요. 쇠스랑. 오케이. 이렇게 찍힌 거죠. 얘도 찍히고 얘도 찍히고 얘도 찍히고. 오케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게요. 이평선이 되겠습니다. 이평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평선과 제가 보는 이평선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넘어가요. 여기까지는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보실 수 있어요. 기업 분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방송에서 이제 많은 전문가님들이 이제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그 여러분도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참고로 FN 가이드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그러나 FN 가이드라는 회사는요, 이 자료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런 건 이제 증권에서 뭐 보고서 이런 거죠. 그래서 즉 주관사라고 그래요. 예, 그 친구들이 그 회사에다가 자료를 보내주고 우리가 이제 그 아마 이제 유료로 아마 그런 내용들을 보죠. 그 회사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는요. 사실 재무제표를 본다라는 게요. 개인 투자자들이 참 힘들죠. 뭐 세무사 출신 이분들도 이거 보면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 주식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천만 명 정도 이제 됐나요? 그분들이 과연 이거를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우리가 체크를 하자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는요, 대주주입니다. 대주주. 예, 최대주주라고 그래서요. 최대주주 지분이요, 여기 지금 33%라고 돼 있죠. 즉, 뭐라고 그랬어요? 20% 이하는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 이상이 돼야 된다. 20% 이상이 돼야 된다. 요거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그냥 이렇게 흑자면 돼요. 직전 분기 대비 뭐 몇 퍼센트가 줄었네, 직전 분기 대비 몇 퍼센트가 늘었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흑자입니다. 검정 글씨로 돼 있다라는 것은 월급은 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매출액 그리고 바로 영업이익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칸을 쳐놨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매출액에서요.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에요. 매출 총이익에서 뭘 뺍니까? 예, 판관비를 빼는 거죠. 판매 관리비. 그럼 판매 관리비 안에 들어있는 실제적인 한 70%는요, 임금이에요. 그거를 제하고 나머지가 사실은 우리가 영업 이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돼서 적자 그러면요, 월급도 못 주는구나라는 거죠. 상장된 회사가, 물론 이제 섹터별로 좀 다른데 특이한 사항이 있겠죠. 뭐 게임주라든가 이런 거는 좀 특이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상장된 회사가
이렇게 흑자를 시연해야지 적자를 시연해서는요 안 돼요. 적자에서는 잘못하면요 갑자기 매매를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회사가 거래정지 된다든가 갑자기 그러고서 3년, 4년 거래정지 됐다가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종목을 5천 원 주고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샀다 그럼 나중에 나의 손에 들어오는 건요 몇십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 이거는 합법이에요. 예? 이거는 전 세계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합법이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영업이익이 반드시 흑자야 된다. 흑 거물흑자. 이거를요 우리는 흔히 쓰지 않죠, 그죠? 우리가 주로 쓰는 용어는요 적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친구들이 너 요즘 어때? 아우 나 요즘 적자야, 그죠? 직장인, 자영업자 모든 사람들이 주로 쓰는 용어는요 아 요즘 적자야. 물론 장사가 잘 돼도 적자야 이렇게 얘기하죠. 예, 장사가 잘 돼도 적자 이렇게 얘기하죠. 왜? 돈 꿔달라고 할까봐. 그래서 흑자라는 표현은 안 하죠. 너 요즘 어때? 응, 요즘 흑자야 잘 나가. 이거는요 우리는 사기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요.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보면 되죠. 밑에 부채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12%에 1,500%. 즉 부채 비율은요 얼마냐면요 150% 이하여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여기 이제 유보율은요, 1000% 이상,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준은 가장 중요한 거, 부채비율, 유보율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상단에 보면 지금 스냅샷에 체크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칸, 여기 보면요, 하나, 둘, 셋, 재무제표를 클릭을 하시면, 창이 바뀌거든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정성 지표라고 있죠. 안정성 지표에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동비율이라고 되어 있고요. 부채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동비율은 뭐라고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고요. 부채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에요. 그래서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이따만큼 많아야 되고요. 갚아야 될 빚은 요따만큼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뒤집어져 있으면요. 그건 불안한 거죠. 회사가 예, 잘못된 거죠. 이미 상장된 회사가 이 정도는 돼야죠. 대개 이제 지분이요. 최대 지주 지분이요. 예, 점차적으로 줄면서 20% 이하로 들어가면 갈수록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맞췄으면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할 건 뭐냐면 여기 이제 퍼센트가 이제 200%잖아요. 이렇게 선을 보낼게요. 여기 성장 지표 비율 레이시오니까 200%가 스탠다드인데요. 이 우위로 뛰어넘으면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따지냐면 비중이에요.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할 때 비중을 어떻게 실을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 야, 이 종목 나눠서 분산해서 매매하더라도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200% 안쪽에서 이런 그림이 나올 때 들어가지만 이거는요 300%, 400% 넘잖아요. 500% 그러면 2천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 400%다 그러면 4천 들어가도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성소장 니콜 뭐예요? BPS 성장은 BPS예요. 이거 뭐냐면요. 너 이름이 뭐야? 그 얘기입니다. 자, 디스플레이 텍, 너 이름이 뭐야? 청산 가치입니다. 청산 가치는 내가 이게 디스플레이 텍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영업을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사진 회의에서 야, 우리 내일부로 그만해. 때려칠래?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랬을 때, 예, 청산했을 때의 가치.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꼼꼼하게 이제 설명을 계속 드렸던 거죠. 그죠? 내가 무슨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죠? 지금 많이 힘드시잖아요. 자영업자도, 그죠? 많이 진짜 힘드시죠, 그죠? 처음에 3억, 5억 들여서 가게 차렸다가, 보증금 다 까먹고, 그죠? 월세도 밀려있고, 그죠? 서로 이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지금요, 제가 사는 저쪽 대전도요, 지금 시끄러워요. 예. 그러니까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를 못 넣으니까 뭐 주인이 뭐 소송 걸어서 막 그 책상에다 딱지 붙이고, 뭐 아주, 회계망칙한 1년하고 8개월이 지난 도대체 코로나는 언제 끝납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그죠? 보증금 5억 그다음에 뭐 이거 진짜 너무 비싸다. 자, 보증금 2억에 뭐 시설비 뭐 가맹비 내서 5억 들었는데 이것저것 장사한 데서 다 정리하고 나니까 2억이 남았더라. 5억 투자해서 2억 남았는데 상장회사는 그죠?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그거를 상장한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이게 그걸 BPS라고 그래.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청산 가치. 사실 BPS 대비 PBR이 몇 배, 시장에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느냐. 자, 그런데 그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 복잡해 보이니까 그냥 BPS는 청산가치 딱 이거의 두 배. 네, 여기 써 있는 가격의 두 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까지. 그러니까 BPS가 2,000원인데 지금 거래되는 건 뭐 15,000원, 2만 원 거래되고 있다. 그럼 이건 해서는 안 된다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자 국민 여러분, 그 특히 2030 세대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그죠? 온라인 강연회를 했습니다. 2030 세대의 90%가 주식을 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주식을 할 계획이다. 작년에 2020년, 아직은 다 가둬놨잖아요. 지금도 가둬놓는 거지만. 응? 723만 개의 계좌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50%가 2030 세대입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그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이거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이거 진짜 대한민국 그냥 폭삭 망합니다. 주식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TV 보고 야 뭐 좋댄다 그러고 그냥 아침에 메모했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잘 들어보시고 잘 봐요. 자, 더한 거예요. 8,529 더하기 8,529는요, 17,058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죠? 호가를 외워라라고 했죠. 17,000원짜리는요, 호가가 얼마일까요?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TV 앞에서 시청하시는 여러분, 앞서 내가 칠판 열어서 설명드렸죠. 자, 호가, 그죠? 5원, 10원, 50원, 100원 얘기했죠. 그러면 17,000원은 호가가 얼마일까요? 그죠. 머리가 갑자기 멈춰 있죠. 얘가 움직이지 않죠. 생각을 안 합니까?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저는 대개는 이제 생수를 즐겨 먹습니다. 예, 생각. 그죠. 만 원에서요, 5만 원 이하는 50원이에요. 50원. 50원. 그러면 여기에 50 이러는 거예요. 17,050원을 기억하셔야 돼요. LED조 매매에 시가를 물고 갈 때, 시가를 물고 갈 때는 17,050원 시가까지는 인정해 주는 거고, 우리가 포인트 매매라 할 때는 12,500원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좀 또 시간이 되는 대로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얼마라고요? 17,000원짜리야. 원래는 12,500원짜리인데, 17,000원, 두 배 더한 거예요, 두 배. 오케이, 두 배 더했는데, 이것을 호가창에다가 대입시키면 17,050원 그 얘기예요. 오케이, 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지금부터 마술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여기 7월 29일 날, 그리고 두 번째 저쪽 8월 5일 날, 세 번째 이쪽 8월 9일 날, 이날 얘네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실까요? 이름하여 LED조 2042. 예, 저는 LED조 성명석입니다. 디스플레이텍 7월 29일 날 목요일 날 2분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여기에 9시 14분에 여기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0%고요, 이게 7%입니다. 즉, 이 공간 안에서 이런 모습에 캔들이 발생을 해야 되겠죠. 캔들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보실까요? 시작. 38,126 이렇게 써 있죠? 거래량이 38,000주. 자, 화면을 다시 크게 가볼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피디님, 감사합니다. 잘 보세요. 자, 0%로부터 7%인데, 요 녹색 화살표, 즉, 이 캔들이 발생하면서 어떤 신호가 발생했는데,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는요, 안 돼요. 여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차트는 만들어주나, 우리한테 현혹하는 거죠. 따라와, 그러나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 따라가면 어디 가는 거요? 요단강 건너는 거죠. 거래량
이거 안 돼요. 40에서 50만 주가 돼야 되는데. 오케이. 자, 밑에 이 창 내릴게요. 성수항에 나는 외계인이다. 그래서 거리랑도 같이 좀 봐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차트를 보면요. 이어지는 차트를 보면요. 예, 주가가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요. 14만 주 이렇게 돼 있죠. 저쪽에서 신호 나오고 주가는 흘러서 올라는 갑니다. 예, 주가는 올라가요. 그죠? 자, 여기가 0이고요. 이게 3% 표시한 겁니다. 이게 7%고요. 이게 뭐냐면요. VI 발동이, 그러니까 10%가 간 겁니다. 10%. 시가로부터, 예, 시가로부터 10%가 올라가면요. 우리가 정적 변동성이라고 해서 2분간 거래정지입니다. 2분간 거래정지예요. 시가로부터 10%가 올라가면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는 없어요. 돈이 너무 없어요. 그럼 이런데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를 화투용어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나가리. 그래서 이거는 방송용어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원래는 타이틀이 나가리 매매 이랬다가요.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나는 외계인이다 이렇게 바꿨던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요. 주가가 쭉 올라가서 엄청 갔는데요. 그래 가긴 갔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7%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7%야. 여기가 14라니까 얘가 0이고 얘가 7이란다. 그러니까 이거는 버리는 거야. 이 표시는 뭐냐면 과열 구간이라는 표시고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죠. 10시 반에. 네, 그래서 소용없어요. 자, 얘네들이 이렇게 유혹하더라도요. 이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종목을 움직이시는 이 방송을 시청할 일은 없겠지만요.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혹시나 세력이나 주포나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이거는 안 한다 그 얘기죠. 자, 오케이. 그리고 상한가를 갔네요. 아닙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가볼까요? 자, 두 번째는요. 8월 5일 날 한번 들어가 볼게요. 8월 5일. 여기 예, 8월 5일 가봅니다. 자, LED죠. 2042 디스플레이텍 8월 5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얘는요. 이미 얘는 시작부터 웃기죠. 자, 0% 그죠? 그죠? 여기가 7%인데 얘는 이미 붕 떴어요. 그죠? 그리고 시간도 그렇고요. 거리랑 들어왔는데 안 돼요. 1시잖아요. 예. 시작은요. 아침에 일찍 시작해야 돼요. 오케이. 예, 전체적인 시장은요, 9시부터 10시까지가 전체 거래량의 몇 퍼센트 차지하냐면요, 한 80%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장 끝날 때 또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죠. 그죠? 근데 가만히 있다가, 여기 보면 13시, 14시 딱 점심시간에 밥 먹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요, 이거는 우리가 예, 종목이 아닌 거죠. 그죠? 이런 걸 우리는, 예? 꽝이라고 그런 거예요.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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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그래도 가던데요? 아니,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5R밴드라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저기서는 하늘이 무너져도 나와야 된다. 그 얘기죠. 오케이. 그 표시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자, 여기 지금 뭐라고 쓰냐면요. 8월 9일 월요일입니다. 8월 9일 월요일 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LED죠. 디스플레이 때 8월 9일 월요일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겁니다. 딱 걸려든 거죠? 그러니까 딱 걸려든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다시 화면 갈게요. 그러니까 제 식대로 얘기하면 너 나가리. 두 번째 너 나가리. 그러다가 이날 딱 걸린 거예요. 8월 9일 날. 8월 9일 날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고 있다가 그들이 진짜 움직였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게 들어가는 게 이날인데 LED죠. 8월 9일 날 월요일 보세요. 60만 주에 바로 시가로부터 바로 시작해서 올리죠. 그러면 여러분들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그냥 매수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2천만 원이다. 그럼 바로 매수 들어가서 시작을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여기가 0%고 그죠? 여기가 7%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노란색 선 보이시나요? 노란색 선이 화면에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3%대입니다. 3%. 3%. 정확하게는요. 3.5% 정도 돼요. 자, 3.5 더하기 7%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10.5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정적이에요. 10%까지 갔으면요. 일단은 수돕이죠.
그럼 이게 풀리면서 우리는 매도를 하면 되죠. 물론 더 갑니다. 더 가나.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를 빼라라는 거죠. 접시가.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를 빼라는 얘기죠. 자, 이 화면과 이 화면이 구분이 안 되십니까? 저쪽 앞쪽으로 잠깐 제가 움직일게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14%인데 갔었죠. 그죠? 정적이었고. 그럼 이쯤 지점에, 이쯤에서 저희는요, 팔고 나온 겁니다. 이해 가셨죠? 예, 팔고 나온 겁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매매를 했겠죠. 실제적으로 시가에 시작해가지고요. 시작점 매수 신호 발생한 이후부터 퍼센트는요, 23%를 갔던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 마지막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텍 화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날은 8월 27일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0.17에서 0% 내렸다가 22.56%까지 갔습니다. 최근에 7월 이후에 그리고 8월 달에 그죠? 주가가 전체적으로 한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2천여 개의 종목이 이렇게 주저앉았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거래량 없습니다. 이거에 힘들어하시고 내가 산 금액을 보면서 손실난 퍼센트를 보면서 가슴 아파한다고 그러면요. 이 친구들한테 당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한테 당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요. 숫자로 볼 뿐이지요. 그거를 돈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요. 큰 낭패를 보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요. 주가가 빠졌죠. 당연히 이때 매도한 거죠. 이날만 우리가 사서 판 겁니다. 그러고서 기다렸더니 다시 이날, 지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이와 같은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이와 같은 그림이 만들어졌는데 돈도 되게 많아요. 한 1,500억 정도 되네요. 자, 보실게요. 자, 물 뺐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그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포크, 헌터, 그리고 얘는 초크 포인트 이렇게 들어온 거 확인했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는요. 지나간 거죠. 오늘 하루 중, 즉 지난 금요일 하루 중에 얘는 지나간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어떻게 됐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포크하고 그리고 헌터가 들어온 이날 잘 보세요. 자, 장부 다시 봅니다. 33%의 흑자예요. 그리고요. 12에 1600% 안정성 지표 봤더니 끝내줘요. 뭐가요? 야, 기가 막혀요. 소장님이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들어가도 된다며요? 어, 그러세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8,529예요. 더하면 얼마라고요? 17,000원짜리예요. 어, 그래요. 17,000원짜리예요. 장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7,000원짜리인데 지금 6,900원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BPS도 안 왔어요. 왜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라니까. 이거를 우리는 우량주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종목이 좋은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하이닉스, 뭐 10만전자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실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쇼 8월 27일 지난 금요일 날 디스플레이텍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세 번 긴 장대 양봉의 마지막 날 우리가 매매를 했던 그 내용,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어떻게 됐느냐 보시죠. 자, 매매입니다. 이쪽 거리랑 합치면 일단 40만주 넘어가면서요. 이 그림이 나오죠. 여기가 0%고요. 여기가 7%인데요. 이 안에서 시작한 거죠. 이 부분은요. 3%죠. 얘를 0에서 반 가는 거니까 여기서 시작했고 이 표시가 되면요. 이날은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 매수. 집중투자 매수.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표시는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한 5% 정도 됩니다. 여기서 5%니까 5% 더하기 5%는요. 얼마까지? 12% 정적 주고요. 바로 가서 이런 식으로 14% 금방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끝 마무리 부분은요.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차근차근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종목이 또 앞으로 계속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1시간이 20분 같은 성소장의 신대가들의 투자입법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여러분들 꼭 검색하셔서 예. 내일 예. 장중 9시에서 9시 20분 정도 한다라는 거요. 자,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는 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